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사실 짧은 책입니다. 1장부터 5장에 이르는 짧은 책인데 그 짧은 책 중에 마흔 번이나 나오는 동일한 단어인데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아노라 그랬고요. 5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추상적으로 지식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체험적으로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지나서 두 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식적으로 알죠. 저 사람이 누구, 또 배경은 어떠하고 또 어떤 이 참 환경을 가지고 자랐고 여기까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알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삶을 나누고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알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요한일서는 안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계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 계명과 또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저 막연하게 구한다고 우리가 짐작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또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기 원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든 말든 내가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체험적인 관계로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니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또한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선물 나누고 축하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과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렵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사랑하기를 애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